Times. 네, 날이 갈수록 품질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버즈비 TV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날이 갈수록 품질이 좋아진다. 지금 뭐 스콰이어 일렉 기타 요 최근에 이제 다시 좀, 예, 좀 나오고 있죠. 있죠? 네. 예. 그 한동안 이제 스콰이어를 안 하다가, 네, 예, 최근에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며칠 전에 뭐 얼마 전에 저희가 50을 했었잖아요. 예. 클래식 5 50 스트라토캐스터가 이제 스쿼드로는 74점. 아, 네, 꽤 괜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돌아온 국민 기타. 저는 이제 좋은 척 잘하다 보면 진짜 좋아진다. 그렇죠. 하이엔드인 척을 잘하는, 예, 그런 기타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오늘 50에 이어서 이제 60까지 네, 또 오랜만에 보게 됐습니다. 최근에 했던 것 중에 사실 그 어피니티 시리즈는 점수가 좀 아쉬웠거든요. 아쉽죠. 어피니티 시리즈는 이제 39만 9천원의 저렴한 가격을 갖고는 있지만 가격이 저렴한 만큼 소리도 저렴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거시겠고요. 60점대 초반. 네. 좋은 점수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그 정도 점수를 받았는데 이제 확실히 스콰이어는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다시피 빈티지 모디파이드랑, 네, 클래식 5가 가장 인기 있었던 라인이고 그런 퀄리티 있죠. 컨트롤도 잘 돼 있고 그래서 스콰이어는 빈모클바다 뭐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데 역시나 어피니티 시리즈가 가서 좀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는 뭔가 확실한 그런 체급 차이가 좀 있어요. 자, 60 스트랫을 저희가 하기 전에 예전에 했었던 60 스트랫의 리뷰를 찾아봤는데 저희가 2015년도에 했어요. 6년 전. 네. 2015년이 6년 전이야. 자, 그때 무슨 올림픽이었지? 리우 올림픽이었나? 2016년이 리우였죠. 네, 그렇죠. 그것도 전이야? 그것도 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저는 빈티지 모디파이드보다 빈티지한 클래식 5 이렇게 드렸고요. 선생님은 색도 예쁘지만 2단 4단 하프톤이 진짜 일품입니다 이렇게 주셔서 저희가 그때 이제 10점 만점에 1점 단위로 점수 드릴 때 이거, 네, 그 딸깍이 그 시스템일 때 9점 9점 이렇게 나왔었어요. 어우, 잘 나왔네. 네, 좋은 점수가 나왔었고요. 이 60은 이제 50과 비교해서 점수가 더 나올지 덜 나올지 이게 가장 좀 저는 궁금한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관전 포인트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0 스트랫의 경우에 바디가 파인이었거든요. 파인. 아, 네. 파인우드. 근데 지금 이 60 스트랫 같은 경우에는 나토가 사용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특이하죠. 이게 보통 나토가 통기타, 네, 통기타에서는 어쿠스틱에서는 많이 쓰여요. 네 개 통내기 이제 마호가니 대체목이기 때문에 네 개 나토를 쓰는 경우도 많고 바디에도 나토를 사용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일렉 기타에서 솔리드로 나토가 사용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물론 뭐 없진 않습니다. 그레치에서도 나토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뭐 베이스에서는 심심치 않게 이제 나토 통 바디를 사용을 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뭐 처음 보네요. 팬더류의 이런 스트랫을 보면서 바디가 나토인 경우는 진짜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인 것 같아요, 기억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디가 나토라는 점, 이게 좀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네. 가격 61만 9천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싸다. 네, 전장 98cm, 무게 3.07kg, 두께 42 플러스 2mm, 12 프렛 뒷둘레는 75mm, 탑은 없고요. 바디는 나토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넥은 메이플 C쉐입 넥에 틴티드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 네. 그리고 너트 본넛에 42mm고요. 지판 인디언 로럴에 지판 공률 반지름 241mm입니다. 스케일 648mm, 프레스는 21 내로우 톨 프렛. 픽업은 펜더 디자인드 알리코 싱글 코일 픽업이 3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톤 2개, 5의 픽업 셀렉터. 그리고 6 세들 빈티지 스타일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무슨 2포인트도 아니고 이렇게 잘했네요, 이거. 네, 과연 사운드는 어떨지 기대가 되네요. 들어볼게요. 트위니볼브고요. 와, 역시 좋네요. 좋은 척 잘하죠, 역시. 오우. 하프톤 진짜 좋다. 네, 2사단. 이런 데서 이제 좀 하이엔드 흉내를 잘 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사단.
돌아보면 그게 되는 거 맞나 봐요. 네. 네. 왜 이렇게 좋지? 부들부들하고. 이야, 진짜 좋네요. 뭐 가성비하면 뭐 최고죠. 허허. 아, 성능 확실하네요. 확실하네. 네. 듀얼리스트를 한번 튜닝해 보고. 이야, 굴른다 굴러. 레드락. 좋습니다. 마샬 게인. 왜 이리 좋지? 네, 공간계도 좀 넣어볼게요. 좋긴 좋은데 이렇게 좋을 리가 없는데. 현대에다가 코러스를 좀 넣습니다. 리볼브하고 딜레이. 2021 클래식 5 시리즈 네. 뉴 라인업이라서 목재나 이런 스펙들이 기존 것들에 비해서 좀 변경이 있었는데 근데 정말 이번에 퀄리티 컨트롤이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사운드가 아주 좋아요. 자, 바로 반주에 묻혀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Yeah. 잘 들어봤습니다.
네, 강력하게 돌아온 60 사운드. 뭐 나토 바디 이래 갖고 우리가 뭐 알던 사운드에서 많이 달라진 거 아니야 했는데 안 그러네요. 네, 그렇지 않고요. 정말 착착붙네요. 네, 잘 정리정돈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5060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 그래. 바로 네, 스쿼드 돌리기 전에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아, 스콰이어 아메리칸 스탠다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스콰이어 아메리칸 스탠다드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아주 출세네요. 출세했어. 예, 네. 대체목으로도 찰떡 이렇게 드리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뚜루리. 선생님 사운드 25, 가성비 18, 편의성 16, 디자인 16이고요. 저는 사운드 26, 가성비 18, 편의성 16, 디자인 15입니다. 네. 이게 둘 다 총점 75점, 음흠. 평균 점수 75. 75점. 자, 이게 선생님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지난번에 그 50에다가 네. 드렸던 거 나머지는 다 똑같고 사운드만 1점 올랐어요. 그때 28, 24, 18, 16, 16에서 25로 올랐고요. 저도 나머지는 똑같고 사운드만 1점 올랐습니다. 아하. 그래서 74, 74, 74에서 75, 75, 75로 올라갔어요. 자, 이렇게 지난번에 50보다 네. 1점 더 높아졌습니다. 60 역시 좋은 점수 받았네요. 70점대 중반에 네. 고득점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50 텔레로 가봅니다. 과연 50 텔레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또 이것도 기대가 되네요. 50 텔레는 저희가 2017년도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것도 4년 전입니다. 벌써 네, 2017년에 했던 50 텔레 2021 클래식 5 뉴라 라인업으로 다시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